여기 하엄사입니다. 하엄사 들어가는 입구예요. 우리 수녀님 손님 오셔가지고 손님이랑 하엄사 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고 오려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적하고요. 고즈넉합니다. 오후 4시 정도 됐습니다. 가을에 아 단풍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여기가 하엄사 계곡입니다. 비가 와서 스님 아니에요.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맛이 난 것 같아요, 저는. 스님은 아주 그냥 차를 그냥 잘 주십니다. 지금 떨어져 안 좋아해. 밀어. 아이고 스님, 아이고 스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오래가버려 와가지고 또 주책을 부립니다, 제가. 첫상은 이기니까. 제가 힘이 좋습니다, 스님. 스님아, 저하고 한번 악수 한 번만 해주십시오. 장작 폈어요? 예, 좀 패고 왔습니다. 세네, 세네. 예, 하고 왔습니다. 장작 패고 왔습니다. 사정거리 좀 보여줘. 저 스님 옷이 찢어졌으면 일하다 오늘. 죄송합니다. 사정거리 보여야지 안 되겠어. 힘줬습니까? 힘이 겁나 좋아. 겁나 좋아요, 스님. 이제 저 호랑이 엄마 한 마리 때려잡으려고요, 아무래도. 자비하신 분은 그러니까. 아이고, 뭐 참. 지킬 건 지키고 살 건 살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법이. 선생님 아프신 데는 없으시죠? 혼자 사는 사람 아프면 안 돼. 예. 선생님 한번 드셔보십시오. 뜨거워. 아, 오늘 참 향이 좋습니다. 나 닭이 이쁘네. 수녀님이 부활절이라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란 구운 겁니다. 이래갖고 선생님 부활을 의미하는 이렇게 선물로 부활에서 그렇게 연관된 거예요. 닭에서 병아리로 생명, 그렇습니다. 전 잘 모릅니다. 그런 거. 그 선수 만드신 거라고? 예, 그렇죠. 선물로 언제 보자 기대로. 이게 기댈까요? 아니 저쪽에 저는 비분이라도 장군이잖아요. 가까이 보니까 안 되겠어. 스님 너희 지금 스님 내가 스님 한번 찾아뵐래도 한 번도 못 깨고 지금 바쁘시니까 저희는 내 노동한다고요. 보답답. 노동 속에 도가 있더라고요 스님 저는. 그걸 딱 만났는데 갑자기 하엄사 가는 거예요. 하엄사 딱 가니까 스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꺾어? 제가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세요? 불편해. 아니 수녀님 저기 여기 카메라를 지금 올려놔가지고. 중지코 토굴에? 저희 토굴에 조그만 원두막이 있어요. 거기서 주무시고 또 어떤 때는 제 찜질방 제 방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친구니까 이제는. 그것이 불 때는데 조심해야 돼. 공기 통으로 해야 돼. 예. 찜질방 그 자다 죽더라고. 맞아요. 그 이산화탄소 부족해서. 예, 구멍이 혹시나 이렇게 있으면요. 그것도 연기가 나와갖고 그렇게 되는 거야. 구멍이 없어도 들어온가 봐. 슬려가지고. 들어와요. 그 젊은 사람 둘이 죽었잖아. 얼마 전에도. 어디서요? 황토방에. 친구 집 황토방에서 죽어버렸어. 아휴. 나름대로 조심하고 있어요. 딱 다 열어놓고 살기 때문에. 뭘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양치지가 않아갖고. 그 점점 중에 하나. 아이고 언제 없으면. 아이고 제가 어른 큰 스님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대장이요. 아이 믿어 스님. 스님 아이 믿어. 그 진짜 그 말씀 듣고 스님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넘어가셔가지고 토굴에서 뭐 애껴놓은 거 다 되면 돼요. 애껴놓은 건 없습니다. 산 사람도 어디 묻어놓은 거 아, 자연 공기 자체가 선물입니다. 아 여기 진짜 아니, 혼자 살면 산 사람도 아마 저 더더욱 개먹습니다, 스님. 산삼도? 산삼도 어디 갑니다. 관리 없이 맨 참아 먹잖아. 저는 관리 없이 참아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거는 저는 좀 인정 못합니다, 스님. 죄송합니다. 안 봐서 몰라. 아유, 관계가 깨끗했습니다. 절에도 나이 들면 이렇게 뒷방에 좀 물러앉아가지고 우리 절용으로 한주라 그래. 한 네. 막 밟으면 길 좁아가지고 밟으면 안 돼요.
잘서 선진건 따라 가셔야지. 여기 좀 편하더라고요, 운전하기는. 뭐? 트럭이 편하더라고. 2톤짜리, 1.5톤짜리. 예. 아, 그것도 있어요? 그럼요. 트럭을 더 많이 타고 다니죠. 채소 나무 실어서 시장에 팔고 오래요. 예, 그렇기도 하고 뭐 땔나무도 이제 또 주워 오고 할 때는 또 트럭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예. 있어서 꺾어 다니는 거예요. 네. 아, 저 까리 시중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좋잖아요. 요즘 왜 목이 이렇게 아프대? 염색은 뭐고 요즘은 막 다 해가지고. 저는 왜 쇠고생하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행자, 뭐 수행. 서울에 그 중문학 교수가 있는데 얼마나 골이 타고 나냐면은 모시나무를 심어가지고. 있죠. 자기가 껍질 벗겨서 옷 한번 해보고 싶대요.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중대 교수가 그래요. 이제 은퇴했어. 66인가 은퇴하더니. 그분 자급자 족하면서 어디 가서 사시면 되겠다. 그랬더니 네. 결국은 서남사 들어와서 네. 거기는 이제 결혼한 사람도 살거든. 아, 서남사. 많아. 네. 일본인 싫었는데 일본 사이를 봤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싫어하고 자식을 할 것도 없다니까. 사실 운명을 할 수가 없다니까. 한치 아파요. 한치 아파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스님? 그러고 일본 사람 같은 인사는 지금 제가요 그 면세점을 가잖아요. 일본 스님하고 똑같아. 이라시마세. 그래 나한 보자마자 헐 내가 그럼 나도 딱 일본말 하잖아. 그냥 어이 닭갈비에서 막 이러면 있잖아. 스님 새가 새 소리가 새들이 나가더라고. 봄에만 우는 새라지. 이름 뭐예요? 나는 그냥 모르니까 방울새라 그래. 방울새? 네, 방울새. 소리가 너무 밝아서 보여요? 보여요? 아침에 아침에 5시 반부터 울어요. 안 보여 잘. 숲, 숲에서 울어. 아, 숲. 선이 숲이 많으니까. 꼭 튀어 들어올 것 같아. 그래. 방울새. 나는 이름 모르니까 방울새. 지금 당신은 이제 나무 밑에서 잤지 않아요. 밤대만. 알아내서 한 나무 밑에서 3일간 못 자겠어요. 집착 생긴다. 맞아요. 근데 오늘은 뭐 스님들도 턱을 짚고 별장처럼 짚고. 너무나 잘 짚고 살잖아요. 물론 이쪽 정석었지만은 시대적으로 개에 보면 다 혼난 거예요. 맞아요. 나무가 뭐라고 한 나무 밑에서 3일 이상 자기 말 옮겨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대화 끝나는 게 그래. 거기서 다른 게 지금 붙을 게 없어. 그렇게 오래 안 먹으면 그것도 어떤 수행의 일원으로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뭐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요즘 세상에 맞춰 살고 좀 흐트러지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니까. 그 우리가 내놓을 거 없잖아. 너무 이렇게 풀어져 보면 싱싱해요. 아니 저는 못 먹어요 지금. 아니 스님은 먼저 하나 더 좀 줘. 내가 먹어볼게요. 스님 건배 한번 하시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배. 수녀님 막 왜 엉덩이 때려? 수녀들 혼자 사니까 애들 같아. 아니 난 철이 안 들어. 아니 혼자 오래 사면 다 그래. 스님 난 진짜 철이 안 든다니까. 저도 나이 먹은 신도들 좀 애기 같다 그래요. 나가 나이가 평쾌 철없이 하면은 애기 네. 같다고. 스무 살에 출가한 그 나이에 멈췄다니까요 스님. 좋은 거예요. 한 잔만 더 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망상 생기고. 아이고 스님 저 일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너 이게 있잖아요. 시부님이 먹으면 말 시키는 게 되게 기술이 있어요, 스님. 가만히 안 변하신 분들한테 말할 수 있더라고. 근데 스님, 원효 스님은 그 요소공주 만나가지고 그 결혼식을 하지 않았지만 설총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머리를 기르고 그런 거사로 좀 사는 겁니까? 그냥 비성비속으로 살았죠.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맨 거짓대들하고 같이 예. 생활하고 예. 위험물도 그때 유행됐다 그러지 않아요? 이제 뭐 그 뭐 결혼하고 나서 귀족 불교에서 이제 수도성으로 살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그 귀족 그건 말을 그냥 파괴거든. 아, 파괴. 걔를 파한 거죠. 걔는 당신은 또 인지도 원판 높으니까 예. 그렇게 해야죠. 네, 예. 그럼 성토할 건데. 그래도 워낙에 그 법력이 높아서. 법력이 높으니까. 현상하신 분이니까. 네, 그래가지고, 네. 아미타불 연불이 그때 했다는 거예요. 그, 뭐, 거지보다 좀 좋은 말 없나? 행여자라 해야 되나? 네. 그 떼거리들을 데리고,
뭐 그러합니까 모르게 예. 뭐 불교는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예. 그 염불 그 나무암이 타고 반세음보사 요것만 불러라 요것만 해도 괜찮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이행이 됐다는 거예요 염불이 그러니까 신라시대로 원래 귀족불교였거든요 그러지 그런데 서민들은 그거 가까이 갈 수 없는 그거 좀 아, 그게, 그거였잖아요 그게 유교 습지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통불교 된 거지 서민불교가 된 거 원래 저는 기족적으로 예. 배운 사람이 예. 들어오고 뭐 그런 왕족들만 이제 그렇게 믿었어요. 잘못된 거지. 예. 그래도 또 출신이 원효 스님도 높은 출신이었잖아요. 이상 원효는. 함께 옛날은 그러면 예. 어떻게 출가를 하냐고.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석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성도 스님 만들고. 평등으로. 예. 또 인도에서 대변혁이라. 그렇죠. 그 당시 지금도 그러지만 인도는 여성을 그냥 입맛이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단 말이지. 그거는 정확하게 사성가의 급이 정확하게 뚜렷했잖아요. 인도는. 지금도 심하다네 부분적. 예? 비구니들 그 스님 만들어 놓으니까. 예. 견성은 비구니 많잖아요. 예. 어록도 막 수탑하냐. 그 예. 유명한 비구니잖아요. 예. 도통해가지고. 그거 그 책 하나 선물해. 수탑하냐. 스님, 저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명시라. 스님, 저는 어떻게 노동을 해갖고 이렇게 깨달음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잠은 찾아보시오. 아따, 머리 아파 죽겠다. 나도 아직, 요즘은 막, 나도 아직 해결 못 했는데. 요즘은 강아지가 괴롭혀가지고, 이거 고리. 스님, 강아지가 아침에 눈만 뜨면 치마 한 짝이 없어져요. 그럼 아침마다 신발 찾는 게 나 일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버릇을 들일 수 있을까요, 스님? 강아지를. 아, 같이 버신데 뭘, 이런 버릇을요. 강아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럼 심심하니까 잘 됐구먼. 새끼가 참. 욕은 못 봐줘. 여기 막 달렸어요, 제가. 애를 먹이니까. 오면은 너무나 작아요. 밥을 너무나 넉넉하게만 해주세요. 스님 같은 분은 진짜 천년만년 오래 살아 계시면서. 아, 관세음보사. 중생들한테 아, 이렇게. 따뜻한 차로서 이렇게 스님이 달래주셔야 돼요. 진짜. 욕이라니? 욕은 아닙니다, 스님. 건강이 문제지. 적게 살든 많이 살든 건강은 돼. 빗소리하고 새소리랑 섞이니까요. 극락세계인 것 같습니다. 수차장 주람에 앉은 자리가 어디서 어디서도 뭐 스님 완전 맨날 극락에 논이시면 됩니다. 저 지금이야 내가 뭐 수차장 주하고 있죠.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스님?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차 맛있는 게 만들어놓은 거를 이제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차나무는 없어요, 녹차나무? 아, 녹차나무 몇 개 있어서 녹차 조금 만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만든 녹차는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막 증차식으로 하면 토끼는 빠져 증차 좀 많이 쪄버려라 아 녹차를? 응 덮으면서 많이 익으면은 아, 증차처럼 되거든 아, 그러면 안 독하고 참맛도 좋고 아, 봄에 회차 회차 좋아하세요? 회차 조금 먹고 아, 우리 차는 어쩐 일인지 몇 달 되면 그만 난이냐는 거죠 이난 풍난이라니까 풍난 대여풍난 대여풍난 요 옆에 거는요? 이것도 난 종류예요? 열대 난이고 그 옆에 거는요? 아니 우리 하음사에 잠깐 스님 방에 차 마시러 왔는데요. 이게 난이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요. 이렇게.